연기가 청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오, 네. 야. 자, 들어오시죠. 네. 자, 솔솔 공기청정기가 과연 공기청정 기능이 얼마나 있을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씨, 어떤 실험인가요? 자, 이 실험은 말이죠. 네. 이 네모난 아크릴 안에 제가 연기를 가득 채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얼마만큼 공기청정의 효과가 있는지 그 연기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판단할 텐데요. 이 연기는 말이죠. 네. 이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미세먼지를 많이 청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빨아들인다면. 그렇죠. 자, 요즘 그럼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주부님들 그렇죠.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자, 작은 게 해낸다는 건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연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지금 공기청정기 안에 아크릴판 안에 그럼. 연기를 지금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자, 공기청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하얀색 스모그, 이 연기가 네, 이 아크릴판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지금 조금씩 연기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금 빨간색 소울의 색깔이 조금씩 빨간색이 짙어집니다. 그러네요. 자, 보시죠. 자, 흰색 연기가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네요. 이 정도의 연기를 빼는 데는 몇 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한 5분 정도요. 5분 정도? 네. 생각보다 네. 빨리 빠진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 미세먼지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한참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게 기관지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또 폐까지 바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연기 같은 경우는 그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얇기 때문에 네. 더 작기 때문에 청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떤 원리로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건가요? 이게 저 1차 필터고요. 네. 가만히 있을 때는 지금 청정기가 잘 안 일어나요. 조금만 흔들리면 청정기가 일어나요. 정전기요? 네, 정전기요. 네. 정전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가 여기 달라붙는 것이고요. 정전기를 위해서? 네, 이것도 2차 필터고 네. 정전기를 이용해서 2차 필터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강제로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 팬입니다. 아,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네. 날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안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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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기가 네. 지금 많이 빠졌던 게 지금 보이거든요. 자, 지금 변화가 보이시나요? 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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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그렇군요. 네, 저는 저 필터 말이에요. 네. 네. 1차 필터. 저희 네. 집에 있는 청소하는 그 먼지 솔 같은 네, 맞습니다. 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먼지 솔. 네, 네 이렇게 네. 이게 총총총총총총 원래 이제 정전기가 일어나라고 이렇게 돌려서 네. 합니다. 먼지를 묻게 하는 네, 먼지를 네네네. 묻게 하는